그 많은 배고프가 사라졌는데 바닥에 병차가 지나간 흔적조차 없다니. 괜히 흥치를 깬 듯하여 송구합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덕분에 좋은 여흥을 즐기다 갑니다. 그럼 이틀 뒤 회담 때 뵙겠습니다, 저와. 아니, 저, 회감. 저... 저와, 어쩌자고 왕위의 심기를 건드리셨사옵니까? 모레 회담 때까지 사라진 배구포를 찾지 못하면 그때 어찌하시려고요? 큰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송구스럽사옵니다, 저하. 이를 말인가? 내 오늘 이 사태를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네. 그만하시오. 그럴 일이 아니오. 아니, 그럴 일이 아니라니요, 저하. 지금 천것 하나 때문에 나란 일을 그르치게 되었습니다. 만약 일이 잘못되면 주상 전하께서는 이 책임을 모두 저하께 물으실 겁니다. 만약 그렇다면 그건 내가 부족한 탓이지 박별제나 그 아이 때문이 아니오. 아니, 저하. 송구하옵니다, 저하. 오늘 일은 태감이 무례했던 걸세. 자네나 그 아이 탓이 아니니 마음에 담지 말게. 망극하옵니다, 저하. 저하, 사라진 배구포를 찾는 것은 무리일 듯하옵니다. 흔적이 남겨진 것도 없고 도성 안에 소문이 퍼지면 사신단에도 알려질 수가 있어 좌포청에서도 조공손이 탈취당한 것을 숨긴 채 은밀히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. 저자를 이잡도 뒤져도 모자라는 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옵니다. 어차피 찾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네. 결국 나 하나를 잡자고 이 같은 일을 꾸미다니 참 대단한 자들이 아닌가. 난 이제껏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. 이런 형편없는 짓을 해서라도 끌어내야 할 만큼 그렇게 내가 무서운 모양이야. 저 조공품을 잃고선 천국과의 교육 협상을 끌어낼 수가 없네. 사라진 배고포를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채워야 해. 미혹한 놈. 미치지 않은 걸 보이라고 했더니 아둔한 게 들킨 게로구만. 강화 부유수에게 전령을 보낼 것이니 준비하거라. 강화 부유수라 하심은? 모르겠느냐. 전 동부승지 말이다. 아, 예, 전하.